초급자를 위한 기본기. 이번 시간은 물체의 앞면 뒷면을 확인하고 물체의 면들을 모두 한 방향으로 맞추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소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CAD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자가 어떻게 작업했냐에 따라서 특정 부분 혹은 일부분이 면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물체의 면을 한 방향으로 맞춰서 작업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앞면 뒷면이 다 색상이 입혀진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체의 면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선택해 보면 색상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게 있죠. 앞면 뒷면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뒷면만 선택하거나 앞면을 선택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앞뒤로. 혹은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물체의 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지 다 같은 면을 보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떤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물체를 에디테이블 메쉬로 컨버팅합니다. 그리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해보면 물체의 면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서페이스 속성이 있습니다. 플립을 하게 되면 반대로 바꾸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유니파이 명령을 사용하면 면을 한 방향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립을 하게 되면 앞뒷면을 바꿀 수 있게 되죠. 앞뒷면이 바뀐 걸 알 수 있는 명령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물체의 속성에서 백페이스 컬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멍이 뚫린 부분은 뒷면이 되는 거죠. 에딧 메쉬에 있는 폴리곤으로 면을 컨트롤 A로 선택하고 유니파이 명령을 하면 앞뒷면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립을 하면 되죠.